아직 1편 안 보신 분들은 굳이 영상 끌 필요가 없습니다. 1편 영상 카드로 남겨놓을 테니까 2편 편안하게 보시고 1편 재밌게 봐주세요. 재밌게 보세요.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세 번째로 위에는 길게 밑에는 짧게입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코디이자 이거는 뭐 봄 간절기에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신 분들 뭐 당장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첫 번째로는 지금 시보리가 있는 형태의 반팔 티셔츠 그리고 카키색 팬츠를 좀 활용한 코디이고요. 이분 또 센스 있게 가슴팍에 초록색과 신발 컬러 또 맞춰줬다 또. 이게 바로 센스라니까요, 여러분들. 보십시오. 지금 우리가 지금 사진을 거의 40장 보고 있는 근데 잘 입는 분들 이렇게 다 컬러 매칭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. 밝은 컬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컬러 매칭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. 사실 이건 여름에는 입기는 더울 수 있습니다. 맨투맨이다 보니까 좀 더울 수 있는데 컬러 매칭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어요.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봄 간절기까지는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코디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긴팔이지만 다양한 소재 그리고 예쁜 색감이 있는 티셔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올리브 그린 컬러랑 이렇게 블랙이랑 매칭해줬을 때 확실하게 컬러 포인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올리브 그린감도 좀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앞에 코디보다 좀 더 깔끔한 느낌이죠. 특히 카라가 있는 형태의 티셔츠에다가 좀 반바지 매칭을 했습니다. 특히 보시면 지금 카라 형태의 티셔츠다 보니까 면소재 반바지를 매칭을 해줬는데요. 긴 양말을 참 많이 활용을 했어요. 예전에 여름에는 양말 신는 게 뭔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긴 양말을 가지고 또 컬러적인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아마 제일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는 아마 화이트 삭스겠지만 신발 컬러랑 무드에 맞게끔 활용해 주신 것도 포인트가 되니까 난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되는 코디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코디는 진짜 필살기죠.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코디예요. 진짜 이건 절대 실패 안 하거든요. 특히 올해는 셔츠의 반바지 형태가 진짜 더 대박 칠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디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냥 외우세요. 이렇게 무조건 입어야 된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. 그냥 외우시고 근데 또 여름에 하늘색이나 블루 계열의 셔츠 정말 또 활용하기 좋은 컬러죠. 그런 컬러에다가 반바지와 좀 활동성 있는 운동화를 좀 매칭을 해줬습니다. 이렇게 하면 셔츠긴 하지만 좀 액티브한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. 특히 여기는 지금 셔츠를 다 오픈해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동화를 매칭할 경우에는 셔츠를 다 잠그는 것보다는 오픈해서 입는 게 더 그 무드에 맞는 것 같아요. 같은 지금 블루 계열의 셔츠였지만 느낌이 확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바지 같은 경우에도 좀 슬랙스 느낌이 나는 반바지에다가 신발도 지금 쪼리 형태로 지금 매칭을 해줬죠. 분명히 같은 컬러인데 느낌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 여름에 여러분들 포인트 주고 싶으시면 이런 계열 셔츠 하나만 구입하시고 갖고 있는 바지랑만 돌려 입어도 충분히 좀 뽕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. 하늘색이나 블루 계열의 셔츠는 꼭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좀 검색을 좀 해보시고 이런 느낌은 뭔가 내 남자친구한테 입히고 싶은 그런 느낌의 코디입니다. 그래서 이거 보시는 여성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남자친구 있다면 이렇게 한번 그대로 입혀보세요. 데리고 다니기 좋을 거예요. 됐습니다. 네. 이 코디도 꽤 괜찮죠? 퍼플 컬러의 지금 셔츠를 좀 활용을 했어요. 앞에 셔츠 컬러들은 좀 무난한 컬러였다면 요거는 좀 포인트가 확실한 컬러이니까 이런 과감한 컬러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. 네, 이번 코디는 확실히 좀 스트릿한 무드가 많이 납니다. 확실히 셔츠나 남방에다가 버킷넷을 착용을 해주면 무드가 또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올해 좀 스트릿한 코디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요런 무드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반바지는 아시죠? 딱 앞에 코디들처럼 붙는 느낌이 아니라 좀 완전 통 크고 여유있게끔 가야 되니까 그런 포인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뭐 위에 길게 입는 거의 거 끝판왕 아니겠습니까? 위에는 좀 자켓 형태로 좀 코디해주고 반바지 입는 거 그리고 시어서커 여름 셋업을 구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위에는 좀 길게 밑에는 반바지 형태인데 이런 무드로 좀 블랙 컬러로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. 특히 자켓이랑 바지가 블랙 컬러다 보니까 안에 좀 시원한 무드의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거기에 가방에 미니멀 백 딱 해주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. 아까 얘기했던 핏싸기 코디랑 거의 싹 쌍두마 찹겨 정장 입기엔 애매한데 단정하게 입고 싶을 때 이런 느낌도 괜찮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 코디만 조금 더 이제 단정한 느낌이죠. 저는 이 코디가 되게 좋았던 게 우선 자켓과 바지의 그 톤온톤 무드가 너무 좋았고요. 또 자켓과 에코백을 매칭하면 잘 어울릴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. 근데 이런 느낌에다가
에코백을 매줌으로써 좀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줬습니다. 특히 뭐 타이 매칭하는 것들은 뭐 여름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직장인분들도 자율복장이 많아지면서 좀 다양한 형태의 코디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직장인이야 그런 무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코디도 되게 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댄디하고 깔끔한 느낌 한번 연출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. 네, 마지막으로 위아래 다 길게입니다. 사실 여름에 위아래 길게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위아래 다 길게 입을 때는 정말 소재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.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. 또 첫 번째 코디는 정말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인 것 같아요. 또 호불호가 없죠. 대신 셔츠를 활용하실 때 좀 소매를 걷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얇은 형태의 그런 셔츠를 좀 활용하셔서 좀 무드 있게 좀 활용을 해주시고 캡으로 포인트 주시는 것들 이렇게 하면 또 컬러링 포인트 쉽게 줄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. 두 번째 코디는 확실히 소재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지금 바지나 뭐 셔츠가 다 린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길게 활용했지만 또 시원한 무드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죠. 네, 세 번째는 지금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좀 더 보시면 좀 얇은 형태의 셔츠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좀 바지도 또 통도 있고 독일군 스니커즈로 포인트까지 줬는데 또 이분은 모자랑 가방의 컬러 매칭을 통해서 좀 통일감을 줬고요.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보세든 뭐 브랜드든 린넨 형태의 스트라이프 셔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잘 안 나거든요. 근데 이제 되게 싸구려를 사면 쉽게 줄어들어서 한두 번 입고 되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꼭 가공을 잘 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여름에 활용하실 거면 최소 세미 오버에서 오버핏으로 꼭 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린넨 형태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구매하실 거면 꼭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네, 이것도 좀 무드 괜찮죠? 바지에 여유도 있고 셔츠도 좀 얇은 형태여서 여러분들께서 좀 무드 있게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보시면 이거는 앞에 있는 셔츠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센스 있게 또 롤업을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름에 출근할 때 이렇게 많이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. 아무래도 반팔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셔츠를 구매해서 롤업을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롤업만 잘해도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. 셔츠를 롤업해서 입는 것들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진짜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반팔 이런 것만 좀 입으셨던 분들은 올 여름에는 딱 셔츠 입어준 다음에 두세 번 딱 롤업해주고 중에서 딱 한번 일을 해보세요. 바로 데이트 신청 들어옵니다. 이건 좀 더 캐주얼한 무드의 체크 셔츠를 좀 활용했는데 바지가 지금 린넨 팬츠예요. 이렇게 진짜 좀 후리하게 입는 형태로 해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앞에 코디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무드 있게 활용을 했는데 이것도 근데 편안한 무드로 활용을 했어요. 앞에 체크보다는 조금 더 체크가 굵직하게 잡혔는데 이런 것들이 또 좀 확실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. 체크 같은 경우에는 매 계절마다 체크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꼭 이런 형태로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좀 대중적인 그런 패턴들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네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체크보다 조금 확실히 컬러감이 있죠. 또 여기다 또 조거 팬츠를 매칭을 딱 해줬네요. 아마 여기는 안에는 반팔 티셔츠를 입었겠죠. 특히 이런 주황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황색만 활용했으면 되게 좀 컬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안에 체크가 좀 흰색이라든가 어두운 계열이 패턴이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무난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거 팬츠랑 매칭했을 때 또 좀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? 항상 조거 팬츠 하면 뭐 티셔츠나든가 뭐 후드티, 맨투맨이랑만 입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셨을 건데 이렇게 또 남방이랑 또 매칭을 해주셔도 또 새로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드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. 또 여름에 노카라 아이템도 정말 많이 나오죠. 이런 형태로 해서 노카라 아이템이랑 매칭을 해주셔도 좀 이렇게 좀 댄디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노카라 아이템을 좀 비추드립니다. 아무래도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덩치가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코디는 사실 좀 마르신 분들을 위한 그런 코디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요거도 노카라 형태의 셔츠인데 좀 많이 얇은 것 같아요. 속이 좀 비치는 형태이긴 하지만 또 실루엣이 되게 멋져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아무래도 뭐 카라가 있는 것들은 뭐 무난한 형태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난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아이템으로 충분히 좀 활용 가능하겠죠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비칠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. 그만큼 여름에 나오는 니트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드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이야기
반대로 니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댄디한 무드와 함께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소재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켓을 좀 활용한 코디예요. 여름에 자켓 입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운 분 정말 많은데 뭐 직장인분들 정말 이해하실 거예요. 자켓을 입어야 되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 보이시면 뭔가 더워 보인다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여름에도 충분히 좀 댄디한 무드 연출할 수 있으니까 여름이라고 무조건 반팔 반바지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코디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패션의 그런 경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 코디 58가지를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. 아무래도 사진도 많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그런 포인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후다닥 지나간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사진들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여름 코디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코디를 보시고 내가 있는 아이템, 얻는 아이템을 잘 확인하셔서 이번 여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.